네, 앞으로 봐야 될 섹터 건설주로 보고 계시는군요. 예, 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작년 가을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불과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런 상황에서 작년 가을에 대선 관련주에서 인물 수혜주도 올랐지만 정책 수혜주라고 해서 올랐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건설과 원전 관련주들이 네, 올랐는데 네. 지금 이제 여야 주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물론 뭐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는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 쪽으로 좀 그렇죠. 치중한다는 네,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건설주를 너무 잊고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뭐 현대산업개발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건설주를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잠실의 재건축이 이제 승인이 났고요. 네. 그다음 음마아파트도 재건축 승인이 조만간 날 것으로 보여지고 알려지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꿈틀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이 앞서 제가 조선주를 봤듯이 직접 수주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단기 테마는 충분히 가능하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장에서 공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따라서 지금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탄탄히 들어온 종목들도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우리가 너무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일부 현상에 쏠림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을 건드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앞서 그 대외 리스크를 뭐 놓고 건설주 다 같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대내적으로 봤을 때 이미 지나간 리스크는 네.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는 부분이고요. 그렇습니다. 예. 네. 자, 관련 몇몇 종목도 좀 살펴주시죠. 지금 뭐 GS건설 같은 경우 이제 뭐 저는 그 뒤에 가서 대장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, 네.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. DL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중견건설사들이 일단 바닥 확인 모양은 다 나왔어요. 다 바닥 확인 모양이 나왔고 얘네들이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뭐 앞으로 규정은 더욱더 강화되겠죠. 안전법이라는 네. 이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, 네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뭐 건설 경기 흐름을 꺾을 만한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바닥권이라면 그리고 아무래도 뭐 여야가 돼서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 뭐 공익 회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. 공급 확대가 들어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치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서도 우리가 관심을 갈 때가 됐다. 다시 관심을 갈 때가 됐다 네.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혹시 그러면 이제 건설 기자재 쪽 또한 지금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. 그것 또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부분일까요? 저는 건설 기자재 올라가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건설 기자재가 올라가는 게 신규 주택 건설에 따라서 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신규 주택을 안 지으니까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수요도 있는데 저는 리모델링 수요보다는 신규 주택을 지금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주택은 이제 수주가 들어와야죠.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지. 네. 지금은 이제 조금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식을 살려면 건설 대장주를 사자. 기자재보다는 이렇게 네.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앞서 말씀하신 몇몇 종목 중에 언급했지만 가장 선호하시는 지금 이제 뭐 네.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간다라면 뭐 새로운 땅에다 지금 아파트를 지을 곳은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뭐 새로운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뭐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지금 그 브랜드를 달고 있는 강남 아파트가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15억이 빠졌대요. 그 맞아요. 사건 이후에 신뢰를 많이 네. 그럼 브랜드 선호도 1위는 자입니다. 자를 갖고 있는 GS 건설을 봐야 된다. 오히려 그러니까 동일 조건이라면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우리 맞아요. 아파트에다 딱 자의를 다는 게 낫지 네, 다른 네. 걸 달지 않기 때문에 저 GS건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.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GS건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4일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바닥권에서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새 정부 정책의 수혜를 가장 볼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가 아니겠는가. 그래서 GS건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타이밍에도 좀 매수 괜찮을까요? 그렇습니다. 저는 뭐 주가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만 원,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GS건설까지 매매 전략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테마 이슈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